자, 보도록 하죠. 중2예요. 신경계 한번 보도록 하죠. 신경계는 외우실 게요 많아요. 자, 뉴런이 있어요. 신경계를 구성하는 그죠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모여서 신경계가 된다라는 거지. 신경세포체가 돼 있어요. 핵이 있죠. 그 다음에 세포질로 되어 있어요. 뉴런과 뉴런의 생장, 뉴런이 자라나 보죠. 물질대사 등 생명활동이 일어나요. 신경세포체에 가지돌기가 있어요. 가지돌기 이렇게. 그렇죠? 신경세포체에서 만약에 이게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요런 돌기들, 그지? 요런 거, 그지? 응? 잔뿌리처럼 나와 있는 거. 얘가 가지돌기. 여긴 신경세포체에는 물론 핵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뭐, 이게 줄거리야, 줄거리. 이렇게 있는 거, 줄거리. 그지? 그 다음에 이 꼬랑지도 있어요, 꼬랑지. 꼬랑지도 뿌리가 이렇게. 일단은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뒷부분을 축삭돌기. 뭐예요? 다른 뉴런하고 전선으로 연결된 거야. 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이 또 이렇게 모이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그지 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여요. 자극을 받아들여.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지? 여기로 나가는 거야. 자극이 여기로 나가는 거야. 여기로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로 나가는 거야. 뭐 가지돌기가 받아들여요. 이거는 자극을 전달하는 거야. 그죠? 축삭돌기는 전달을 하고 얘는 받아들이고 전달하고 받아들이고. 알겠지? 가지돌기의 자극이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이 자극은 그지? 가지돌기에서 신경세포체를 통해서 축삭돌기로 해서 축삭돌기가 또 전달을 하지. 무슨 말인지 알지? 요 순서. 뉴런 종류가 있다.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있다. 감각은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연합 뉴런.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가 신경계까지만이라고 그랬지. 자, 오늘, 뇌와 척수, 중추신경계에서 뇌랑 척수 이거를 배우는데요. 왜 이렇게 되게 많아요? 감각 뉴런하고 운동 뉴런을 연결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감각 뉴런으로부터 받은 자극을 종합해요. 판단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건지. 뭐가 찔렀어, 나를. 아니면 뜨거운 거를 만졌어. 그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손을 띈다, 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겠지. 그죠? 운동 뉴런이에요. 그죠? 명령 받은 거를 갖다가 운동기관 움직이게 손 뛰게 그지 해야 되겠죠. 뉴런은 뭐가 있다?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있다. 자극의 전달 경로를 볼게요. 자극이 있어요. 감각 기관에서 느끼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감각 뉴런을 통해서 연합 뉴런을 통해서 운동 뉴런이. 이렇게 이거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뉴런 세 가지, 그지? 그 다음에 운동기관, 감각기관, 이제 마지막에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기관이 일을 하겠죠. 이런 건 한번 읽어보고요. 신경계 볼게요.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판단해서 적절한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신경계는 뭐예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가 있다. 중추신경계에는
뇌랑 척수가 있고 말초는 저 옆에 페이지에서 볼게요. 자극을 판단, 명령을 내리고 뇌와 척수로 되어 있대요. 뇌, 다섯 개의 뇌로 되어 있죠. 다섯 개의 뇌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실전 문제에서는 이런 게 이렇게 돼 있겠지. A, B, C, D, E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다 외워야 되겠지. 그림 보고 외워야 되는 거야. 자, 대뇌 볼게요. 대뇌는 쉬워요. 왜? 제일 크니까. 그지? 얘는 위치 찾기가 쉬워요. 자극을 종합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복잡한 정신 활동을 해요. 기억하고 추리하고 판단을 하는 복잡한 정신 활동을 하는 건 대뇌. 쉬워요. 보조단 볼까요? 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면에 주름이 많다.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다. 이 호두처럼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잖아. 반구. 그지? 맞아요? 맞아. 부위에 따라 다른 기능을 해요. 감각령.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감각하죠. 연합. 연합령은 추리 판단, 이런 복잡한 정신활동이에요. 운동령은 운동명령 내리는 거야. 대뇌가 이런 감각령이 있고 연합령이 있고 운동령이 있다. 자, 대뇌는 대빵 크니까 찾기가 쉬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부분 봐야 되겠지. 이 뒤에 따로 있는 애, 따로 있는 애. 이게 이 큰 거 한 덩이, 두 덩이라고 메인으로 보면 되겠지. 얘는 연결된 애고, 그지? 맞아? 대뇌, 손해. 아, 외웁시다. 손해부터 갑니다. 손해는 동그랗잖아. 이게 손해잖아. 그지? 대뇌, 대뇌는 봤어. 대뇌, 그지? 대뇌, 손해. 대뇌, 손해. 봤어.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뭐를 한다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몸의 균형, 근육 운동, 손해예요. 암기하세요. 간뇌가 있어요. 간뇌가 여기가 간뇌예요. 간뇌, 대충 중간뇌, 연수, 대뇌, 간뇌, 중간뇌, 연수. 대뇌는 안 몰라도 돼. 말 그대로 지금 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뇌, 손뇌, 그지? 여기에는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연수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 두 파트, 세 파트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이 세 개 중에 중간에 있는 게 중간뇌예요. 이 밑에 있는 게 연수고, 그럼 하나 여기가 간뇌야. 여기가 간. 간뇌. 알았지? 중간뇌, 연수. 얘는 손뇌야. 두덩이로 보면 얘가 두덩이잖아. 그지? 맞죠? 구분되니까. 외우는 거 보여준 거예요. 잘 외워요. 여기 있다. 간뇌, 중간뇌, 연수를 합쳐서 뇌줄기라고 한대요. 간뇌 볼게요. 여기에요. 여기. 대뇌 바로 밑에. 체온도 조절해요. 혈당량, 체액. 체액의 농도. 이거, 아, 나 이거 체온 유지해야지. 명령 내리니? 니네? 몸에다? 체액의, 아, 나 피가 좀 묽어진 것 같아. 진하게 만들어야지. 명령한다고 되남? 아니죠. 몸속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요. 그죠?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항상성을 유지하죠. 그죠? 맞아요? 자동으로.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거야. 응? 그런 걸 하는 게 간뇌예요, 간뇌.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놈, 간뇌. 중간뇌는 눈깔. 눈깔을 조절해요. 눈의 움직임, 동공의 크기 변화를, 동공 알죠? 홍채. 홍채가 이렇게 있잖아. 홍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가 뭐예요? 홍채와 홍채 사이를 뭐라 그러지? 동공. 동공. 동공이 작아지겠지. 홍채가 늘어나면, 그지? 응? 어제 봤잖아.
이거자. 홍채가 확장된다라는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 홍채는 확장, 그지? 동공은 축소. 이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렵죠? 미치겠다. 연습 볼게요. 여기, 여기 골처럼 생겼지, 우리가 볼 때는. 소화, 심장 박동.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 그지? 심장 박동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호흡. 이건 생명 유지 기능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를 하는 곳이에요. 무조건 반사를 하는 곳이에요. 재채기, 하품, 구토. 무조건 반사하는 거죠? 이거 참을 수 있나? 참을 수 있는 놈들은 독종인 것이죠. 그죠? 참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연수에서는 대뇌와 연결되는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나 대뇌의 오른쪽 부분은 몸의 왼쪽. 아까 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선이 꼬인 거야. 연수에서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뇌의 오른쪽 부분은 몸의 왼쪽을 그저 지배하고요. 그렇대요. 반대로 척수 볼게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흥분 전달 통로래요. 흥분 전달 통로. 감자탕이 생각이 나지. 감자탕 먹을 때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그지? 여기 막 골도 들어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의 중추예요. 무조건 반사의 중추예요. 뭐가? 척수가. 그지? 아까 또 모두 연수도, 뇌의 연수, 척수도. 무릎반사, 그죠? 갑자기 뜨거운 거 닿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거 척수에서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랑 이거랑은 좀 틀리지? 그지? 이건 생명 유지 기능이고, 얘는 뭐, 그죠?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잘 외우세요. 뇌 다섯 개. 간뇌 중간뇌 연수예요. 간뇌 중간뇌 연수. 연수는 뭐라고? 무조건 반사의 중추야. 여기 척추가 연결돼 있겠지. 걔도 무조건 반사잖아. 여기 바로 척추잖아, 이게. 맞지, 그지? 생명 유지 연수야. 생명 유지, 그지? 중간에 있는 뇌는 얘는 눈깔, 그지? 눈깔을 조절해. 그다음에 간뇌는 뭐라고? 온도 조절 장치예요. 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예요. 그죠? 온도, 눈깔, 생명 유지 기능. 그지? 되게 중요하지?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 이렇게만 외워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신경계 중에서 이제 중추 신경계는 밝고요. 말초 신경계. 이건 잘안 외워지죠. 중추신경계에서 떠나와 몸의 각 부분하고 중추신경계를 연결되어 있어요.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감각신경, 운동신경. 기능에 따라서 체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로 체성은 대부분이야, 대부분. 반드시 그런 게 아니야. 그죠? 대부분이라는 거야. 거의 그렇다는 거야. 대뇌의 조절을 받아서 의지대로 움직여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그죠? 감각신경. 중추신경에서 내린 명령을 운동기관으로 전달을 해요.
내 이거 잡아야지 이런 것들. 그지? 맞아? 잡을 수 있어요. 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야. 자율신경계는 조절을 받지 않나요? 아까 간내, 중간내, 연수라고 그랬죠? 그죠? 중간내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는 눈가를 주로 해준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까 온도,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그지? 요거는 뭐라고? 심장 뛰는 것처럼 생명 유지, 그죠? 심장, 그지? 이런 거. 맞아? 생명 유지 활동, 그지? 맞죠? 너 이거 온도 조절할 수 있어? 너 체온은 5도만 낮춰봐. 명령해봐. 안 되잖아. 그지? 얘 말을 안 들어. 그지? 대인의 말을 안 들어. 간내나 온도 조절하는 얘랑 연수. 얘 중간내는 눈깔이야. 그지? 우리 원장님이 무슨 의사 선생님이 아니잖아. 교과서에 써 있는 것만 외우잖아. 중간내는 눈깔이야, 눈깔. 그지? 딴거안 해. 눈깔. 그지? 맞아? 그러면 간내랑 연수가 남잖아요. 그지? 여러 가지 하는 애들이. 그지? 이 간내나 연수의 조절을 받아. 얘 심장박동 조절하고 얘 온도 조절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의 조절을 받아요. 얘네들은 명령한다고, 아, 심장 좀 늦춰봐. 잠깐 쉬었다가 하든지. 안 되잖아. 그지? 명령 못 내리잖아요. 그죠? 못 내려요. 우리는 간내랑 연수한테 명령을 못 내려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자율신경계에는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해요. 운동신경만으로 구성을 돼 있어요. 내장기관에 분포하여서 그 기능을 조절해요. 내장기관에 자율신경계가 어디에 분포해 있어? 내장기관에도 얘네도 막 움직이잖아. 자동으로, 그지? 명령 내려. 우리는 무슨 이자란 쓸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지? 맞잖아.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쿵팟에다 명령을 내려봐. 안 되잖아. 어디 있는지도 진짜 몰라요. 그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읽어보자.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하여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반대되는 작용이 기랑작용이라고 그래요. 교감신경.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교감신경은 부교감신경. 긴장된 몸을 안정 상태로 회복시켜 줄 수가 있어요. 얘는 긴장, 얘는 안정된 상태로 긴장하게 만들고 안정하게 만들고, 그지? 동공 긴장하면. 동공 크게 해야 되겠지? 그지? 맞잖아. 빛을 많이 들어 정보를 빨리 전달해. 우리 씨 여기 막이 앞에 금땡이가 딱 떨어졌어. 사람들이 많아. 이거 빨리 주워야 돼. 그럼 동공이 커지겠어? 안 커지겠어? 커지겠지. 그지? 교감신경이 확대시키기, 긴장하게 만들겠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침분비. 야, 여기 금덩이가 떨어졌어. 너침 질질 흘리고 있어야 되겠냐? 침 흘릴 시간이 어딨어? 잽싸게 주워야지. 침 같은 건 지금 중요하지가? 안 오, 지금은, 그지? 그럴 때는, 그지? 아, 뭐, 친구랑 싸우려고 그래. 주먹질하고 싸우고 있는데 침 질질 흘려야 되겠어? 그 상황에? 긴장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런 건 자제해줘야 되겠지. 그지? 우리 긴장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영화 많이 봤잖아. 우리 심장이 진짜로 좀 빨리 촉진되죠. 소화. 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그지? 긴장했을 때, 그지? 아, 지금이 소화할 적기 찬스다. 이거 아니지. 금덩이 주사야 되는데 무슨 뭐 소화야. 그지? 이런 건 억제해줘야 되겠죠. 그죠? 호흡은. 아, 이거는 심장. 그지? 최대한 부릉부릉. 엔진을 가동시킬 총력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지? 아, 호흡 빨리 해야 되겠죠? 방광, 방광,
이건 뭐야? 방광은 왜 확장함? 난 이거 외워주자. 응? 이건 외워주자. 나의 이론으로 안 된다. 응? 그런가? 그러네, 그지? 흥분하면은 오줌 싼다라는 거죠, 그죠? 똑똑한데. 자, 일단 교감, 부교감 이걸 봤어요. 그죠? 우리 하나만 외우면 서로 반대되는 작용, 길항작용이라고 그랬어, 그지? 응? 자극에서 반응까지 의식적인 반응이 있고요,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어요. 무의식적인 거는요, 이 대뇌가 안 가요. 대뇌가 빠져. 대뇌가 빠지고 척수로 끝나. 척수로 끝나. 그지? 중추가 척수라고 보면 돼. 척수, 연수, 이거 한 라인인 거 알지? 척수랑 연수랑 붙어 있잖아. 그지? 이거 다 붙어 있는 거잖아. 한 줄기 아니야. 그지? 얘를 척수라고 보면 똑같지? 자극에서 자극이 감각기관, 감각신경, 운동신경, 그지? 맞죠? 똑같죠? 대뇌가 있으면 의식적인 반응이고 없으면 뭐예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대뇌가 관여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사는 대뇌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추는 척수, 연수는, 네, 중추는 척수, 연수, 중간뇌예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요. 몸을 보호해요. 자, 이 종류가 있네요. 요거를 외워야 되겠네요. 우리 무릎을 이렇게 망치로 뽕 치면, 어딨어? 무릎반사. 무릎 아래를 고무망치로 치면 다리가 더 올라간대요. 이를 무릎반사라고 한대요. 고무망치로 치면 자극은 감각 뉴런을 통해 척수로 전달돼서 척수에서 운동 뉴런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래요. 그렇죠? 무릎반사는 뭐다? 척수가 이 과정이 척수에서 하는 거예요. 무릎반사 알았지? 자극이 척수, 무릎 올려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뇌가 하는 게 아니라 척수가 무릎 올려라라고 뽕 하는 거야. 뜨거운 물체 닿았을 때, 손 뛰는 거, 이거 졸라 뜨거워, 이거, 뜨거워 이러면 이런 거는 척수예요. 그죠? 뜨거운 거 척수. 배변이 뭐야? 똥 싸는 거 아니? 자, 중간뇌 반사. 주변의 밝기의 동공 크기. 환한 데 갔어. 그럼 자동으로 눈 크기가, 아까 눈은 무슨 뇌라고 그랬지? 그치? 내가 그거 하나 외웠어. 이 중간뇌는 눈깔밖에 없어. 그지? 맞아요? 그죠? 눈깔밖에 없어. 중간뇌는 그거 하나만 외워도 뇌 다섯 가지 외우기 좋거든? 알았지? 중간뇌는 눈이야. 중간뇌는, 그지? 중간뇌는 뭐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이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뭐야? 그죠? 무조건 반사의 중추야. 알았지? 연수. 아까, 우리 간내, 중간내 연수 했었잖아. 간내는 온도 조절 이런 거 한다라고 그랬잖아. 이 연수는 더 중요한 것들, 생명 유지에 관계된 거잖아. 생명 유지. 그지? 생명 유지. 생명 유지하려면 심장 뛰어야 되지, 숨 쉬어야 되지, 소화해야 되지. 그지?
요것들이 거기 있겠네. 어딨어? 침, 눈물, 재채기, 딸꾹질, 하품, 구토. 주로 얼굴이야? 이거 다 얼굴에서 나오는 것들? 응? 주로 얼굴. 주로 얼굴. 아무튼 이것들은 연수예요. 연수. 연수. 조건 반사 볼게요. 대뇌가 관여하는 거예요. 과거 경험을 대뇌가 인식하고 있는 거. 반사에는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가 있어요. 파블로의 실험이 있고요. 레몬을 보면 입안에 침이 고여요. 레몬을 보면. 근데 레몬을 처음 보면 안 되겠지. 그지? 그게 시다라는 걸 알아야지 침이 나오는데 그게 처음 보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게 없겠죠. 자, 경로가 있네요. 경로. 무조건 반사랑 이거 D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겠네요. 여긴 D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D로 올라가거나 지금 여기 봐봐. 감각을 한 다음에 그지 연수에서 끝나서 여기로 운동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D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이걸로 보면 더 힘드네요. 그죠? 맞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느냐, 여기에서 바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